다음 주에는 훨씬 더 핑크색 물결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의 코스는 돌고개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가마봉, 진례봉, 봉우제, 시루봉, 영치봉을 거쳐 흥국사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거리는 약 8km이며 평균 소요시간은 4시간, 난이도는 중하급으로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수에 있는 영취산에 왔습니다. 이 영취산은 경남 창녕 화왕산과 경남 마산 무악산과 더불어서 국내 3대 진달래 군락지예요. 그만큼 이제 봄철이 되면 굉장히 많은 상객분들이 찾아오시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제가 멋있는 영취산의 진달래 군락지를 담아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행 시작 시간은 10시 30분 됐고요. 그러면은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돌고개 주차장에서 산행로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렇게 가파른 인도길을 쭉 따라서 올라오게 됩니다. 저렇게 벚꽃들도 막 피어 있어서 사진 찍으면서 여유롭게 편안하게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여기는 완전 초여름 날씨인 것 같습니다. 와, 저기 능선부에 핑크색으로 진달래가 물들어 있어요. 지금 카메라로 잘 보일진 모르겠는데 올라가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올라오면 이렇게 이정표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영취산 정상 방향으로 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일인데도 상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금 이제 반팔을 입고 산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제 땀을 너무 흘려가지고 자켓을 벗었습니다. 지금 돌고개 주차장에서 800m 올라왔고요. 영취산 정상까지는 900m 남았습니다. 와,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든 진달래 군락지 보이시나요? 와, 너무 이쁘다. 이게 평일에도 왜 사람이 많은지 알겠어요. 너무 예쁘죠? 아, 오늘도 파란하네. 아직은 다 피우지 못한 꽃들도 많기 때문에 다음 주가 절정일 것 같아요. 아, 너무 예쁘다.
정말 핑크핑크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진달래 군락지 터널입니다. 이게 아마 다음 주에는 핑크색으로 양쪽이 모두 꽉 찰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른 시기에 오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계속 사진 찍느라고 엄청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완전한 봄 날씨예요. 날씨도 너무 따뜻해졌고 정말 소풍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상객들이 꽤 있는 편이기도 한데 되게 즐겁습니다. 너무 예쁘다. 여러분, 저는 여기 지금 전망대에 있는 곳에서 점심을 먼저 먹었고요. 여기가 가마봉이라고 뜨더라고요. 아직 그 영치산 정상 진례봉을 가지 못한 상태예요. 정말 사진 찍을 만한 스팟이 많아가지고 계속 마찬가지로 발목을 붙잡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 뒤에 진례봉이 보여요. 지금 시간은 1시 됐고요. 또 부지런히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여기 영치산에 오르기 험하거나 힘든 구간이 없어서 가족 단위로 아이들과도 함께 많이 오셨더라고요. 굉장히 힐링하며 걷기 너무 좋은 코스입니다. 봄 소풍 온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음 주에는 훨씬 더 핑크색 물결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짜잔! 여러분, 영취산 진례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1시 45분이고요. 와, 오늘 날씨 엄청 좋습니다. 하늘이 오늘도 파래요. 진례봉에서 시로봉과 영취봉을 향해서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2시 됐어요. 와, 오늘 정말 봄 소풍 온 것처럼 굉장히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영취산의 이름은 석가모니가 최후로 설법했던 인도의 영취산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에 따로 정해진 유래는 없는 것 같고요. 여수반도의 주산인 영취산은 예로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신성한 산으로 여겨져서 기우제라던가 치성을 드리는 산이었다고도 합니다. 시로봉이랑 영취봉 가는 길은 조금 내리막이 나오는데 이렇게 데크 계단으로 되어 있고 경사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아서 힘들지 않게 가실 수 있습니다. 와, 엄청 초록초록한 게 진짜 완연한 봄입니다. 너무 예쁘다. 여기 도서람 입구 이정표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공사 중으로 출입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길을 18년도 4월 6일날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이 벚꽃들도 가득 차서 완전 꽃 터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조금 이른 날짜에 와가지고 조금 꽃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예쁘죠? 짠! 이렇게 쭉 내려오면 지금 영취산 정상에서 600m 내려온 지점이고요. 저는 영취산 시로봉을 갔다가 영취봉을 갈 예정이어서 쭉 직진해서 올라가도록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화장실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와, 여기 너무 예쁘다. 벚꽃이 엄청 활짝 폈습니다. 시로봉을 향해서 출발!
여기는 영취산 시로봉입니다. 와, 바람이 너무 시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루봉에서의 경치도 굉장히 멋집니다. 완전 탁 트여 있어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진달래로 되어 있는 능선길도 볼 수가 있고요. 오늘도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시루봉에서 이제 영취봉을 향해서 갈 건데요. 시루봉 정상을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데크길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이쪽으로 내려가셔야지 영취봉을 거쳐서 흥국사로 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3시 15분이고요. 그럼 또 열심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영취봉 459m고요. 영취봉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3시 37분이고요. 시루봉에서 조금만 더 오시면 바로 영취봉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 하산을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양쪽에 갈림길이 나오는데 좌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취봉에서 흥국사로 하산하는 길은 이런 흙길로 쭉 경사가 가파르지 않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인도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측으로 가주세요. 와, 여기 마을이 너무너무 예뻐요. 와, 정말 그림 같다. 쭉 마을길 따라 내려오다가 이렇게 갈림길에서 우측으로 가주세요. 여러분, 저는 하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40분인데요. 여기에서 주차장 쪽으로 조금만 가면 이제 버스나 택시를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았고 또 꽃이 아주 만개하진 않았지만 오늘 벚꽃이랑 진달래랑 마음껏 구경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지금도 막 벚꽃이 날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취산은 다음 주가 그 꽃이 완전 절정일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